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2일, 유닛 13, 우리 2번 들어갈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인데 보통 이렇게 주어진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이 거의 주제문인 경우가 많지. 얘 같은 경우도 거의 주제문이야. 얘가 주제문이고 먼저 첫 번째 문장을 읽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Biotechnology, 생명공학이 그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해놓고 동격이지. 어떤 가능성이냐?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 환경을 창조해낼 가능성을 열었대.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는 we'd like to live, 우리가 살고 싶어 한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식물, 동물, 인간 환경을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거야. 뭐가? 생명공학이. 그러니까 이 글은 생명공학에 관한 글이야. 이게 바로 주제문이야. 그러면 지금 방금 뭐라고 했니? 식물, 동물, 인간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이제 식물 이야기. 어? 두 번째는 무슨 얘기 하겠니? 두 번째는 이제 뭐 동물 얘기 하겠지? 그게 동물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인간. 그래서 사실 이 동물, 여기서는 이제 위에 주어진 글은 이게 동물이야. 소에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건 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아래쪽에 쭉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식물하고 동물하고 인간 이런 환경을 생명공학이 바꾸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는 거다. 먼저 식물 들어가자. 식물들은 can be built,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해놓고 이 대승 관계대명사야. 어디에 들러붙냐 하면 바로 plants 밑에 붙는 거지. 이렇게 plants 밑에 들러붙으면 이 주어하고 동사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잖니. 그런 경우에 이제 separation,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뒤로 던져버린다. 왜냐하면 영어는 무거운 거를 앞에 두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식물이 만들어질 수 있대. 어떤 식물이지? 질병에 저항하는 식물, 살충제 없이도. 그리고 이제 병렬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식물, 더 적은 물을 사용하는 식물, 그리고 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생산하는 그러한 식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비슷한 개선들이 또한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자, 이 occur은 대표적인 자동사,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 수동태 없어. 그러니까 개선사항들이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중이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로 위에 주어진 문장이지. More milk per cow. 그러니까 소당 더 많은 우유는 이끕니다. 더 적은 압박으로. 뭐에 대한? 목초지에 대한 더 적은 압박으로 이끕니다. 자, 그리고 또 뭐로 이끄느냐? 더 많은 공간. 야생 동물을 위한 더 많은 공간으로 이끕니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least 밑에는 이렇게 less pressure 하고 more room. 얘가 이렇게 병렬 처리가 된 거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 소당 우유가 더 많이 나와. 그러면 소를 지금처럼 많이 키울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적은 소를 키우다 보니까 목초지가 어떻게 되지? 더 적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less pressure, 더 적은 압력으로 이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일반 야생 동물들한테 더 많은 공간이 주어지잖니. 그래서 more room이 된다는 거겠지. 자, 이제 식물, 동물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이제 인간 얘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when it comes to, 우리 when it comes to 할 때 이 to는 전치사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 절이 오지. 그래서 뭐에 관해서라면? 인간을 개선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인간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해서라면 the process, 그 과정은 시작될 것입니다. 시작할 것입니다. 뭐함에 의해? 바로 유전 질병을 제거하는 것에 의해. 유전 질병을 제거하는 것에 의해 시작될 것이고, 해놓고 이거 병렬 잘 보자. 병렬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 과정은 will start and will move on to,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어디까지? Building better men and women. 그러니까 더 나은 인간과 여성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갈 것입니다. 이동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더 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니? 그러니까 더 똑똑하고 더 키가 크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그런 남성, 여성으로 여성을 만드는 것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거지. 그러한 과정이. 자, 그래서 그 생명공학 과정들은 for curing existing diseases, 그 현존하는, 현재 존재하는 그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러한 생명공학 그런 과정들이 are dual use technologies, 어떤 이중 용도, 이중 목적의, 이중 용도의 기술이라는 거야. 어떤 두 가지의 일을 해내는 그런 기술이다 얘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잖아. 어떤 식으로 두 가지 일을 하느냐. 첫 번째, 그 똑같은 기술이 뭐 하는 기술? Allow genetic defects. 그 유전적인 결함이 오용식이지. To be eliminated. 제거되도록 허락하는 바로 그 똑같은 기술이 allow, 허락할 것입니다. 뭐를 허락하지? 약간 열등한 유전자의 대체를 뭐와의 더 뛰어난 것으로 그 약간 열등한 유전자와의 대체를 허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덜 열등한 것은 더 뛰어난 유전자로 대체하는 그런 이중 그 용도의 일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마지막에 오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뭐 답을 찾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뭐 3번 여기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혹시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이 이거 그 주제문이었잖아. 주제문이 있어서 우리 빈칸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빈칸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쉬울 것 같고 그치?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말 그대로 이거는 생명공학이 식물, 동물, 인간의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식물 이야기, 두 번째 무슨 얘기? 동물 이야기. 동물의 열에서 소가, 소당 우유가 많이 나온다는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 이야기가 나오지.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는 아마 유전 질병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그러니까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금 부연처럼 덧붙이는 거지. 이 생명공학 과정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이런 생명공학 과정이 이중연도의 기술이다. 이러면서 왜 이중연도냐? 그 똑같은 기술이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 조금 덜 열등한 것은 뛰어난 것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중연도의 용도를 수행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번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